와이어? 와이어. 와이어. 자, 어떤 영화가 하나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전 세계가 열광했던 최고 액션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 크루즈가 와이어를 탄 채로 밀폐된 공간을 침투하는 씬.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상징하고 명장면이라 뽑히는 이 씬. 바로 와이어 액션의 진가를 맛볼 수 있는 게임. 퍼즐 임파서블이 되겠습니다. 아, 퍼즐 맞추기. 우리 그림 맞추기. 네, 우리 그림 맞추기. 자주 팀과.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퍼즐. 빨리. 자, 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저처럼 이제 하네스를 차고요. 이 위에 걸려 있는 퍼즐을 조각을 떼어냅니다. 그러면 그 떼어진 조각을 퍼즐판에다가 완성하면 되는 겁니다. 와이어의 방향 및 높이 조절을 또 잘 해야 되는 네 팀의 팀워크와 와이어 실력을 저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 트램폴린이 불편해. 차라리 그냥 바닥으로 해서 쓰면 돼. 그럼 편하죠, 저는. 우리가 또 제어하기도 좋고 컨트롤하기도 좋은데 지금 저러면 컨트롤하기도 힘들어요. 하여튼 어려워진 거죠, 지금 저것 때문에. 그러네, 난이도가 올라간. 네, 올라간 거죠, 저거. 트램폴린. 홈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완성하시는 팀께 슈퍼 어드밴티지를 드리겠습니다. 어, 손이 딱 막. 로고 어딨어?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울 만한 얘기. 쫑긋 세워, 빨리. 혜택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벌써? 페네피. 여기서 1등을 한 팀은 그 팀이 연합을 하고 싶은 팀과 연출권, 그리고 오늘 공개될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중요하다. 지금 불 붙겠네.